네, 안녕하세요. H약과 할무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과 회원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또한 외국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할무방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기대하겠고요. 오늘의 주제 뭐냐, 선생님, 부활을 좀 어떻게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잘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강의를 살짝 곁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제 현장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 모든 걸 계속 공개하고 있죠. 한번 제가 하지 않은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편한 물생활, 그 다음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물생활, 그런 생활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한번 가보시죠. 네, 떠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주로 하는 형태인데 이렇게 MA5라는 이런 그 부화통이 있죠. 여기다가 밑에 아기들과 분리하는 칸을 두고서 엄마가 들어가서 밑에 보면 방금 아기를 치어들이 나왔죠.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 엄마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방식. 재미있죠? 그거 언제 집어넣냐고요? 네, 바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피의 그 출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그 보도를 통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타 방송에서 한번 해봤는데, 자, 이게 어학이라고 칩시다. 그럼 뭐 여각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뭐 흑사 이렇게 깔려 있을 것이고요. 자, 3에서 5cm 그렇게 해줘라. 그 다음에 구피가 이렇게, 이건 알비노 플레이드 모형인데 구피 수컷입니다. 이건 수컷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 암컷은 여기 마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암컷이라고 칠게요. 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수컷이 암컷한테요, 이 그 지느러미를요 이렇게 쫙 올려요. 이렇게 요 등 지느러미를, 물론 꼬리 지느러미도 이렇게 쫙 더 넓게 피겠지만 요때 이제 암컷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그냥 암컷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쿡쿡쿡쿡쿡 이 친구들이 그 속된 말로 이제 구애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수정이 되기 시작하면 이 구피 암컷은, 얘가 암컷이라고 제가 칭했죠. 요거를 그러면 요 암컷이 체내에서 알이 있습니다. 알이 이렇게 있어요. 갖고 처음에는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부르면은 이 안에 알이 있을 겁니다. 알이 있는데 이때는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요걸로 주세요, 요걸로 주세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멀었습니다. 멀었고 이 배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거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약간. 그럼 이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다, D글자 모양 생긴다 그러죠. D글자 모양이 이렇게 그때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봐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갖고 구피의 뒷모습, 얼굴 말고 뒷모습은 이렇게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겠죠. 꼬리 지느러미를 중간에 빼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문 주위에 이렇게 요 까만색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항문 주위에 알비노는 눈알이 빨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그 배가 부른 상태에서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인데
요게 D자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배갈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동그랗던 게 여기가 항문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점점 부풀어 이렇게 뒤로 밀려갑니다. 뒤로 밀려가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얼핏 보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아, 드디어 이제 얘가 이제 드디어 이제 산부인과를 가야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신체적인 구조를 봐서도 알수 있지만, 또 이제 행동들을 합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구피가 처음에 있을 때는요, 배가 부를 때는 이게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전선이 다닙니다. 이때만 해도 다른 수컷들이 와서 자꾸 이제, 이게 수컷, 암컷이라고 칩시다, 얘를. 그런 수컷이 와서 자꾸 아는 척을 해요.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이렇게 자꾸 구애를 합니다, 이렇게. 이때만 해도 자꾸 수정시키기 위해서. 왜? 알이 생긴 걸 아는 거야, 이 친구들은 본능적으로 해요. 그래서 구애를 시작하고 수정을 시키고 나면은 재밌는 게, 이거 암컷인데 왜 보기가 흉하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증상들을 보이냐? 여과기 뒤에 가 있거나, 땅바닥에 내려앉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슬슬, 아, 내가 이제 슬슬 몸이 무거워지는데, 이런 현상을 이 친구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본능적으로 출산의 느낌을 받을 때 어떤 짓을 하냐? 이게 벽이 있으면 막 올라갔다. 쫙 내려왔다. 막 올라갔다. 또 쫙.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 뒤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넓어진 걸 느끼죠. 이렇게 넓어진 걸. 그리고 또, 눈 좋으신 분들은, 뭐, 새끼가 보인다고 합디다. 저는 눈이 나쁘지 안 보이는데, 이런 증상이나 이런 뒷모습, 그런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우리 그 회원님도 잠깐 보셨지만, 제가 이제 넣어놨어요. 저녁에 넣어놓고, 제가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와서 보니까, 새끼를 그렇게 나눈 거예요. 새끼를 나눴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MA5 할 때는, 엄마만 바깥으로 다시 이제 나오면은, 바깥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MA5라는 부화통 안에 애기들만 놀겠죠, 애기들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항이 없을 경우 여러분.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 제가 일반 가정용에서 부화하는 MA5로 인해서 아까 보여드렸죠? 그 부분에 엄마를 뺐습니다. 이 엄마예요. 이 엄마가 빠졌고요. 나와서 친구들하고 다시 놀고 있고. 보면, 여기 보면 그 새끼 받는 통이 있죠?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애들이 다 올라왔어요. 물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올라도 왔겠지만,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쫙 빼주십시오. 자, 빼시면은, 자, 이렇게 뺐습니다. 이렇게 뺐어요. 뺐으면은, 이 안에는, 애기들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애기들만. 여기다 밥을 주시면 됩니다. 애기 밥을. 브라인시림 푸 하면 되고, 러브라바 사모 제가 먹이라고 된다 그랬었죠. 그렇게 하고, 엄마는 다시 나와서 이제 다음 출산 준비를 또 하겠고. 이 친구들은 그제, 다른 엄마가 난 친구들인데, 미리, 나갔고, 벌써 이렇게 많이 커갖고 색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빨갛게 아주 이쁘게 되는 친구들이죠. 알비노, 플레이도. 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2번 수조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르바방을 만들어서, 제가 그 르바방 만드는 거, 제거 영상 보시면, 찾아보시면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습니다. 루버바운 영상 찾아서 어떻게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는 저한테도 다 있고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넣은 거 보면 여기는 엄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빠들도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일까요? 자요. 엄마만 있는 게 아니라 아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새끼를 낳으면은, 여기서 새끼를 낳으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치어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가면, 보시다시피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네들끼리 문제가 생겨요. 갖고 종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어가 망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룰바방을 했는데, 벌써 많이 나왔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제가 하는 특이한 방법들은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애기들 한번 마저 보시죠. 야, 애기들 보는 김에 몇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알비노 레드레이스 코브라입니다. 이제 치어 수준은 넘었고, 이제 학교에 입학할 시간이 되었고, 엄마, 아빠들과 남성 수컷 같은 경우는 색깔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잘안 나오네. 예,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 이게 수컷이니까. 주로 보피는 수컷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죠. 또 다른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 블랙 메탈 코브라, 이제, 이 친구들도 이제 6월로 가는 중이죠. 이제 색깔들 나오고, 무늬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멈추려고 그러다가 이제 종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많이 만들었죠? 색깔들도 이쁘게 많이 잘 나왔습니다. 이제 수컷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암컷이 많고요. 수컷이 보이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크면 더 이뻐집니다. 네, 하프브랭 레드죠? 요것도 아주 아름다운 고기죠. 요것도 제가 이제 종어를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요건 이제 만들기,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거고요. 하프브랭 레드 이제 지금 종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말한 블랙 메탈 코브라 종어도 지금 현재 많이, 아까 위에 어항하고 여기하고 두 가지 다 있고요. 이렇게 이제 꼬리에 이제 무늬가 들어가는 친구들 약간 이렇게 좀 중간층에 이렇게 잘린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거 네슈아 여러분들하고 말씀 강의했던 대로, 아프리카 방송에서 강의했던 대로 이렇게 종호 다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네온 블루와 레드는 이렇게 암만 알그 네슈아로 부활을 했어도 이렇게 네슈아만 나는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아까 방송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네, 알비노 풀 플래티넘 리본이죠. 그 친구들을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서 리본이 출산하겠고 만들어서 이렇게 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종호들이 되겠죠.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와일드 플레드, 요즘 분양을 많이 조금씩 갖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하셨던 루티노 풀블랙 아주 이쁘죠? 처음에 우리 회원님들이 갖고 왔었던 제가 종자 중고에서 받아오신 거고, 요거는 제가 다시 또 오늘 또 발현을 시켜서 몇 마리 발현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요것도 요거 이놈 이 친구들이 이제 종호가 되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아주 그냥 여러분한테 이쁘게 할 거고, 이 친구들 올드 패션 블루 모자이크. 야, 이름 깁니다. 올드 패션 블루 모자이크. 요거 종호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아, 이거 종호 아닙니다. 아직 얘네들이 이제 시작 단계고요. 그 다음에 레드레이스 코브라, 코브라의 대표적인 친구들이었죠. 요거 하다가 내가 말하는데 요거 하고 있고요. 또몇 가지 사이 있는데 그건 다음 편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동안 공개되어 왔던 MA5입니다. MA5가 이렇게 고무레에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붙이는 게 귀찮아 갖고 이렇게 겁니다. 거는데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죠. 이렇게 걸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무를 넣고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 여기서 여기 보면 요 정도 선까지는 당근 빼놓으셔야 돼요. 그럼 바깥으로 구멍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치어들이. 요거는 이제 치어 한 마리만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만 넣어놓은 겁니다. 뭐 이거 우리 그 본사에 오시게 되면 설명하느라고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전문가 방식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동했습니다. 요렇게 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치어들이 부화가 되느냐 한번 보여드릴까요? 밑으로 한번 쫙 내려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치어들이 있죠? 있죠? 보이죠? 치어들이 이렇게 치어들을 받는 겁니다. 단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그 종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른들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너무 힘들다 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새끼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당장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종호가 많지 않을 거니까 몇 마리 들어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른들은 지내고 이제 암컷들이 출산할 시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화가 돼서 밑에서 애기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애기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다른 모습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몇 가지 이제 보여드렸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제 그 유전자의 활성도를 높이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충분히 따라하기 쉬운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 선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강한 놈만 살아남아라 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해갖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음 편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가 하늘물방한테는 상당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들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